국토부 최종안에 대해 충청북도와 정치권 그리고 범시민대책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종 노선 결정을 비롯해 향후 여러 험난한 절차를 고려할 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각오가 필요해 보입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8분 응선을 넘었다며 국토교통부가 충북의 건의를 사실상 받아들인 거라고 자평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경제적 타당성 조사도 승산이 높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지난해 9월 행복도시건설청이 실시한 용역 결과 청주 도심 노선의 경제성이 충북선보다 100가량 높았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청주 도심 통과 광역 철도가 불과 4년여 만에 대안 중 하나로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것은 기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범시민 대책위원회 역시 환영 입장입니다. 정치적 상황 등 모든 것을 고려한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조사라는 묘수를 통해 충북의 손을 들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충북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어떤 그런 명분 또 그런 또 충북의 또 신뢰를 주기 위한 그런 절차 과정으로 그렇게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도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실상 반영됐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이제 정부가 조속히 사전 타당성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1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주요 공약이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국토부 발표와 함께 활동 종료를 예고했던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청주도심 통과 노선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